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1심 재판에서인데 법원은 수사기밀 유출과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은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박현주 기자입니다. 은수미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.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또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현금과 와인 467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찰과 은 시장 측 비서관 통화 내용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. 그 사건 내일 지금 올라가는 거 내가 지금 가요. 검사가 보완하라고 했던 거 예, 그거 해서 지금 내가 지금 갈 거고. 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김모 경감에게 수사 편의를 받는 대신 4억 5천만 원 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줬다고 봤습니다. 또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전 정책보좌관에게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도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벌금 1천만 원, 추징금 467만 원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